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이후로 또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틀 연속 라방을 켜서 지겨운 분들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근데 뭔가 제가 네, 또 켰습니다. 라방을 평소에 잘안 하다가 이렇게 몰아서 갑자기 하게 됐어요. 네, 어제는 제가 지쳐 있는 상태로 라방을 켰는데 즐거운 소식을 전하려고 라방을 켰는데 몸은 지쳐 있어. 그러니까 말투가 좀 차갑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좀 제가 하고도 나 너무 말이 차가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찝찝해서 이렇게 다시 켰습니다. 네, 뿌리가 많이 자랐어요. 어제 말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컨디션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은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어제 뭔가 좀 얘기를 세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제가 평소에도 제가 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쳐야 되는 네, 것중 하나인데 쉽게 예민해지고 좀 쉽게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라서. 네. 어제 뭐라 했냐고요? 그걸 이제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잠시만요. 네. ENTJ라서 저도 그렇다고요. 그쵸, ENTJ, ENTP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성격이 뭐랄까? 사회성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사회성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가식적으로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하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라이브에 갑자기 들어와서 외국 분들이 이제 몇분 정도가 갑자기 타 아티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냐, 뭐이 사람이냐 물어보는데 어이가 약간 없어져서 왜 무슨 의도지? 저 코멘트는? 약간 이런 상태였죠. 예민한데,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평소면은 이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갔을 텐데, 예. 네. 그래서, 아니, 뭐, 굳이 막 강퇴하고 막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인데, 그날따라 괜히 예민한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런 상태였어요, 어제. 그러고 있다가, 어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드롬즈와 듀얼팍을 따로 봐달라. 라는 말을 했었는데, 제가 아마 말을 하다가 뒤에 저도 혼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뭐 따로 보기 힘들지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신드롬즈가 듀얼팍을 만든 건 맞잖아요. 근데 신드롬즈가 그런 크루 집단에서 브랜드가 됐는데, 브랜드의 팬층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보다 듀얼팍을 좋아하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듀얼팍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여기 브랜드로서는 이 사람들의 진심이 뭘까 하는, 이 사람은
이 브랜드를 진짜 좋아서 팬인 건가? 아니면 뭐 약간 그런 혼동이 오잖아요. 막 혼동 되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연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부드럽게 얘기를 어제 못했죠. 그래서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 게. 왜냐면 어쨌든 그분들은 제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만든 브랜드까지 응원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에 대한 어떤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제가 내가 예민하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뭐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막 오랜만에 프롬을 들어갔어요. 그 프롬 앱도 많이 와달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그 유료 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데, 그것도 이제 상황이란 게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앱 자체도 평소에 쓰던 앱이 아니고 저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앱이다 보니 저도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되기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유료 앱이잖아요. 그래서 프롬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제가 거기 말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어디 소통을 해도 되나? 근데 그게 아마 계약상 안 되지 않나? 왜냐면 굳이 사실 저는 뭐 제가 거기랑 계약은 했지만 엄청 큰 계약 거는 아니긴 하고, 근데 또 팬분들은 저를 위해서 거기 유료 앱을 결제를 해주셨고, 그러면 나도 들어갈 의무가 있는데 매일 할순 없고, 근데 팬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는 창구는 많이 없고, 여기 이거 뭐야 라방 그리고 또 뭐야? 뭐가 있을까요? 또 인스타 공식 채팅이란 거죠? 채팅이 있다고요? 그거 좋은데 그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계약이 걸려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타 플랫폼 뭐 이용 불가능 뭐 그런 거? 그런 좀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딜레마 속에 있으니,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냥, 에이, 뭐, 나도 내 상황이 있으니까, 뭐 약간 이러면서 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넘어가기엔 찝찝하다. 그런 거예요. Hola. I can speak Spanish a little bit. Hola, te amo, Brito, amigo. Gracias. Yeah, that's it. 네. 어쨌든 다시 한국 버전으로 돌아와서 팬들이 많이 뭐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찔려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약간 뭐랄까
읽씹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류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로직이 있냐면, 머리에 그 사람이 이제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카톡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 사람이 하는 뭐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 끝. 거기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하거나 답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안 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뭔가 소통에 무능합니다. 어쨌든 그런, 네, 저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제 사실 제가 되게 밝게 얘기하고 싶었던 사실이 뭐냐면, 아, 어쨌든 이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신드롬즈라는 브랜드와 저를 별개로 봐달라라고 얘기했던 어제 그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지올팍이란 브랜드와 신드롬즈란 브랜드를 이제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 방법을 저도 뭐 생각을 해봤는데 뭐 딱히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예. 하지만 어쨌든 신드롬즈라는 브랜드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지올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다르다. 네, 그거를 조금 두 개가 달라, 이 말을 되게 칭얼거렸던 것 같아요, 어제. 어쨌든 어젠 그런 하루였고, 어제 되게 다운된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찝찝했다, 세게 얘기해서 그 말을. 마치 그 둘을 엮었던, 그러니까 지올팍과 신드롬즈를 엮는 게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전해졌을까봐 걱정돼서, 네, 지금 이렇게 다시 라방을 켰어요. 그런, 네, 말이고. 또뭘 얘기할라 했지? 어쨌든 어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송캠프 관련된 얘기를 할라 했는데, 송캠프를 이제 제주도로 가요. 멀리 안 가요. 근데 송캠프에서 진짜 이제 코어 팬들 있잖아요. 코어 팬들을 위해서 뭔가 하루 정도는 리스닝 파티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프라이빗한 온라인 그 라방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주도 오시라는 말이 아니라, 예,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느낌? 아, 줌? 줌으로 그게 다 초대가 어떻게, 줌으로 어떻게 해요? 다, 줌 아이디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네, 온라인으로. 유튜브? 그러면 유튜브면은 그냥 제 채널 하고 있는 채널이 뜬 사람들도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때요? 제가 인스타 시크릿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계정을 어딘가에 올려놔. 그러면 그 시크릿 계정에서 라방을 켜. 그러면 진짜 굳이 지울팍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안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런 번거로움을. 근데 굳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오게 하는 거지. 너무 번거로운 건가? 그 진짜 시크릿 계정 라방. 아니면 근데 이게 스토리에 올리면 스토리에 올리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시크릿 계정인가?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런 거. 그 프롬에 올려. 근데 이건 유료 회원만 볼수 있다면서요. 근데 프롬에 몰려서 그거를 그 뭐야 오픈 채팅방 그 뭐지 그거 펜톡방에 올려달라고 부탁해. 그래서 펜톡방에 있는 분들 그리고 프롬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니 완전 게시물에 올리면 안 되죠. 완전 그냥 진짜 소수만 보여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송캠프 막날 리스닝 파티를 할것 같은데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가사도 막 아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그러니까 팬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녹화를 절대 따지 말라.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오늘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 어제 내가 얼마나 차가웠으면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어제는 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녹화를 따고 공유만 안 하면 돼. 갖고만 있어도 돼요. 그니까 팬들을 위한 거지 진짜. 뭔 말인 줄 알죠? 완전 프라이빗한 느낌. 그러니까 개인 소장은 되는데 뭐 올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기로 약속을 하고 그 비밀 계정에서 하는 거야. 그 리스닝 파티를.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라기보다 그 링크 그냥 찾은 사람은 링크라기보다 그 시크릿 계정을 찾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네이버 팬카페요? 네이버 팬카페가 있어요, 제가? 맞아요. 보물찾기 같은 구조인 거죠. 링크 찾기. 그거 어떻게 찾냐면, 뭐, 그러게요. 뿌염은 이제 다음 주 중에 하지 않을까요? 팬카페 제가 몰랐네요. 네.
그 카톡 팬톡방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외국 분들도 있잖아요. I'm just talking about my song camp in February. So I'm gonna share the secret link. And if you get in, then you can watch the video about my song camp. So,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외국 분들은 from에도 없고, 그 방법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프롬에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고. 뭐 얘기하지? 뭐 재밌는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 2월 중순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Are you okay, Zior? Yeah, I'm okay. Thank you. 네. 어쨌든 걸었습니다. 삐라를 뿌리라고요? 전단지 같은 거죠, 그게. 전단지를 그러면 제가 아, 그건 너무 옛날 방식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썬캠프에서 만드는 곡두곡 싱글로 내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앨범까지 다 만들어서 올려고요. 막 시간 날 때마다 작업실 가서 작업하는 것보다 뭔가 한 번에 2주 동안 모여서 네, 만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아, 신드롬즈 더미 게시물의 행방은 어디로? 라는 질문이 왔는데, 아까 신드롬즈 게시물 왜 지워졌나요? 그것도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랄까요, 굉장히 풍자적인 내용의 아트적인 어떤 게시물이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해요. 다 3D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근데 AI로 만든 게시물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겟팅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좀더 우리, 뭐랄까, 우리 판매 제품에 좀더 포커스를 둔 컨텐츠를
네,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걸 올리고 순식간에 팔로워가 줄더라고요. 한국 감성에 맞지 않다. 나중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선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오해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그 로봇은 성별이 없는데 로봇이 성별이 없는데 이걸 어떤 각자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그거를 뭐 성별을 정해서 판단한다든지 얘네 이거를 건드렸네 잘못된 거 아니야? 감히 이 성별을 건드려?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로봇은 성별이 없는데 왜 뭐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금 논란의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 이제 시작한 브랜드고 이 브랜드는 어쨌든 더미 로봇이라는 새로운 아이콘,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는데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더미 로봇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네. 더미 로봇은 저희 아이인데 저희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조금 네. 안경 어디 거냐고요? 뭐였지? 래쉬인가? 그냥 되게 무난한 아무 데서나 사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고요. 이 친구는 사스쿼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목도리. 너무 튀죠? 2m가 넘어요. 이 목도리는.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냥 다음 앨범 다들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 날 송캠프 우리끼리 하는 비밀 파티 어떻게 할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 어디 사냐고요? 이거 무신사에 팝니다. 저희 그제 링크 안에 들어와서 지올팟 계정에 신드롬즈 링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구매 링크가 있어요. 아, 이거 길어서 몇번 밟았어요. 저도예요. 어제 이 얘기를 할라 했었거든요. 송캠프 관련된. 근데 어제 갑자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 응. 근데 뭐 사람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차가웠죠? 차가우면 그냥 라방을 안 키는 걸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올린다고 했는데 무산됐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좀더 간편한 법을 찾았는데, 그게, 그거예요. 틱톡을 하는 거예요. 틱톡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진짜 단순한 건데 제가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건안 하겠죠 당연히 춤도 평생을 안 춰봤고 목소리요 지금 잠긴 거예요 네
오늘은 차가운 날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틱톡에서 라이브를 옛날에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라방 켜가지고 그 있잖아요. 노래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 아, 저 외국인 또 들어왔네. 한국분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뭐 해보세요. 뭐든. 어쨌든 그 뭐랄까 틱톡에서 라이브 옛날에 하던 것처럼 저랑 뭐 기타랑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뭐 키보드랑 같이 한다던가 해서 그 뭐 커버곡이든 아니면은 뭐 제 곡이든 거기서 라이브를 해서 그거를 이제 클립을 바로 따서 올리는 그런 느낌? 네. 금방금방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올리겠다 하고 안 올리는 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할라 했지? 틱톡이나 뭐 근데 이제 고민은 그거야. 틱톡에만 올릴까? 릴스에도 올릴까? 근데 릴스에 올리면 뭔가 그렇게 막 뭐랄까 좀 가벼운 느낌의 컨텐츠지만 그렇게 막 B급 컨텐츠 이런 느낌은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라 부르는 대표님이 들어오셨네요. 조만간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할 거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또 어디라고 얘기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그 어떤 유명 매거진과 지금 제가 이제 MC처럼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요. 한 8부작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확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는 확정이 났는데 뭘 할지가 확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 있는데 엎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 컨텐츠의 미래는 네. 그런입니다. 네. 예산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 해보자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확정 날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일이 벌어졌는데 생각보다 빨리 벌어져가지고 네.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예.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확정이시래요, 라고. 인규 대표님 잘 지내시죠? 빨리 뵈야 되는데. 너무 요즘 연락을 안 드렸네요. 네. 헤이, don't say are you blah blah. Okay? It's not funny.
수염 자국이요. 수염 자국을 이 수염 자국이 아니면 상처예요. 상처. 수염을 제가 잘 면도를 잘 못해요. Hey, Mr. Are You? Thank you for coming, but, you know, it's not my type, okay? I hope you understand this. 레이저 제모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도 생각을 해봤죠, 당연히. 레이저 제모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몇 년 뒤부터는 여기를 기르고 싶어요. 다들 말리실 것 같은데 그 슈퍼마리오처럼 여기를 이렇게 저스틴 비버 옛날 했던 거 아세요? 여기 이렇게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이제 웃기겠잖아요. 그쵸? 웃긴데 뭔가 캐릭터 있고. 네. 진짜. 여보세요? 끊겼나? 커넥션. 들려요, 여러분? 아니, 뭔 줄 알죠? 약간 이게 빌드업이에요. 이 안경 쓰고 수염 뭔 줄 알죠? 그 로다주 바이브. 머리도 이제 바꿔야죠, 그땐. 주황색 언제까지 그때 가면 이제 다 빠져요. 그때 이제 어차피 그 나이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차피 그 당시쯤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탈덕을 하실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뭐 딱히 외모도 굳이 신경을 써야 될까. 근데 물론 이렇게 막 하고 막 더럽게 기르고 막 그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차밍조님 들어오셨네요. 차밍조님이 백만 수염인 협회는 지올팡님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꼭 차밍조님처럼 제 여기만 기를 거거든요, 차밍조님. 여기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여기만. 달리 수염이요. 이렇게 너무 달리가 아이코닉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고 거기에 그런 얼굴에 알맞는 또 음악을 그 당시엔 하고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앨범 컨셉부터는 좀 뭐랄까 I'm not mad at you, don't worry about that. I just wanted to ask, just stop saying, are you something? Okay? You get it? It's easy. 어쨌든, 뭐랄까, 이번 앨범 컨셉부터 좀 머리 스타일도 살짝 바꿀 거예요. 이 머리 스타일이 좀 지겨워요. 그래서 바꾸고, 좀 하고 싶은 게 어제 말을 하긴 했는데 펑크 스타일 느낌의 뱀파이어 네 약간 그런 깔이어서 그런 류의 뮤직비디오와 그런 깔의 아트웍들로 해보려고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색은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안 바꾼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그렇게 안 유명하기 때문에 못 바꾼다. 뭔 말인지 알죠? 장르를 펑크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장르는 펑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스타일이 좀 그런 느낌이 난다. 그냥 비주얼적인 걸 먼저 떠올렸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2주간의 송캠프를 통해서 어떤 음악이 나올지는 마지막 날 밤 팬분들에게 시크릿 링크 같은 걸 줄 건데 거기서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다 의미 없는 가사들, 그러니까 탑라인을 위해 아무 말이나 써놓은 그런 가사들로 부른 노래겠지만 분위기 정도는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무산된다고요? 비행기표 다 끊었는데 무산되긴 좀 그렇죠. 네. 크리스천 뮤비처럼 찍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뮤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미지를 떠올리진 않았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I really want to learn Spanish one day, but I'm not sure about that. But I hope. I can only say te amo, amigo, Brito, and hola. Yeah, taco. 오. Hello, Turkish fans. 씨, I know 씨. It means yes, right? 로 아모? What is 로 아모? 과피토. 과피토? Pretty. Okay. I just learned it. 과피토. 과피토? I love him. Lo amo. Then what is I love her? Guapo? 잠시만요, 지금 스페니쉬 그 배우는 시간을 잠깐 갖고 있습니다. 탄 과포? 탄 과포? 과피토가 pretty란 뜻이래요. 무쌍이냐고요? 무쌍입니다. 네, 가쁜 아무 말 대잔치. 샤오? 샤오?
사스쿼치 인형들 목소리 누구냐고요? 다 접니다. 네. 하나는 그냥 높게 냈고 하나는 낮게 냈어요. 차오. 아, 차오. 샤오가 아니구나. 차오구나. 왜 헉 덜덜이지? 더미 이름은 왜 더미냐고요? 일단 신드롬즈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더미 로봇을 만드는 패션 브랜드인데요. 더미가 그런 게 있어요. 더미가 그 자동차 충격 테스팅할 때 쓰는 로봇 있잖아요. 거기 타고 있는 로봇. 그 로봇 이름이 더미 로봇이에요. 네. 그래서 그 로봇을 저희의 캐릭터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더미 로봇입니다. 트라카하 슬레이, 오케이? 보호 안경이냐고요? 네, 보호 안경이에요. 뭘 보호하냐면요. 다크서클을 보호하고요. 그라데이션 안경이라서 다크서클을 보호해요. 덜해 보이죠? 이걸 벗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벗으면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제 피곤함을 가리기 위한 안경이고요. 목소리가 바뀐다고요? 한빈님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냐고요? 무슨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죠? 자꾸 이마만 보여주냐고요? 댓글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주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량은 소주는 못 마셔요. 한 입? 두 입? 그리고 와인이나 위스키나 맥주 이런 건 마실 수 있어요. 계속 마셔요. 근데 취해요. 하이. 땡큐 투 세이 소. 뮤비 찍을 때 현타 안 오냐고요? 안 옵니다. 일이니까요. 이마에서 농구를 해도 되냐고요? 그럼요. 화장품 못 쓰냐고요? 안 씁니다. 화장품을 안 써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한번 썼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끝. 다 떨어지면 끝. 뭔지 알죠? 사러 가야 되는데 혹은 주문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죠. 그게. Oh, hello, UK. 딜러순이군. 아, 저건 아니죠. 네, 딜러순이는 저게 아니죠. 네. 최애 음식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항상 곱돌이탕을 시켜 먹었는데
그걸 먹고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팝업 첫째 날인가 둘째 날에 장염이 걸렸어.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인사하는데 웃는 것도 힘들고, 네, 식은땀이 뻘뻘 났답니다. 네, 제 앨범에 포카가 있는데 제 얼굴은 아니고요. 제 얘가 있어요. 얘가 보이세요? 얘 포카예요. 얘도 저예요. 이세계의 지울팍인 거죠? 예. 네. 네, 그 건강 이슈가 장염 이슈였습니다. 몸살이랑 같이 와서. 그래서 그러고 있고, 또 Yeah, this is my tattoo. 손등에 점이냐고요? 네, 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점. 이번 앨범이 미뤄지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준비 과정일 거예요. 노래는 금방 만들 것 같은데, 그 다음 챕터가 문제죠. 그러니까 뮤비를 찍고 유통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능 콘텐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되게 재밌는데 뭔가 그런 걸 좀 줄이려고요. 네. 뭔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막 제가 하고 싶은 건 당연히 하겠지만 좀 줄여야 음악에 좀 더 몰입도가 생기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미지 소비도 좀 줄이고. 너무 막했다? 네, 재밌긴 해요. 근데 그런 촬영들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앨범이 미뤄진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뤄져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 뭐야, 그래서 송캠프 그 시크릿 이벤트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개인 소장은 된다 한 게 이제 나올 때까지 그거를 좀 듣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찾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앨범 나오려면 멀었으니까 이제 2월 달에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죠. 미리 들어보는. 음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다양한 이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진짜 아무 말 플러스 공지사항 플러스 어제 미안함 플러스 그리고 Thank you guys, Spanish tutors. 그렇습니다.
피지컬 앨범은 왜 배송이 미뤄졌냐면 그러게요. 제가 수정을 몇 번 더 해서 그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샘플 처음 샘플 받았을 때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어쨌든 주말 다들 잘 보내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오버워치를 하러 가겠습니다. Bye bye. Have a great night. Have a great morning, I guess. Okay, bye bye.